오송역 전화 공간을 전시 회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간의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김영환 지사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데요. 리모델링 공사비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적은 편이 아닌 만큼 성과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지 예산 낭비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오송역 선화공간 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은 오송역 B주차장 상부에 765제곱미터, 230평 규모의 2층 필로티 건축물을 세워 전시 회의장으로 활용합니다. 세종정부청사와 인접해 있는 만큼 회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하루 평균 3만 명이 이용하는 오송역의 홍보 효과도 크다는 분석에 따라 용도를 정했습니다. 특히 대개 주차장으로 쓰이는 선화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충북도는 국내 공간 업사이클링 사업의 랜드마크 가능성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용도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 사업인 만큼 충북도는 선화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도 이번 전시관 운영에 대한 활용성과 효과를 검토한 뒤 사업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철도 운행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철도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열린 공간, 문화 중심 공간으로 누구나 찾아보고 싶을 명소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이 지역을 알리는 명물이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에는 도비 40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또 앞으로 민간 주차장 18개만을 사용하는 월 임대료 800만 원과 연간 국유지 사용료 120만 원도 내야 합니다. 반면 현재는 국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하거나 민간 재임대는 불가능해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도는 전시 회의장으로서 활용도가 높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상업시설로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한편 충북도는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면 상반기 안에 선화 공간을 실제 전시관과 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